안녕하세요. 이선미쌤입니다. 우리 오늘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. 드디어 투부정사 마지막 시간입니다. 우리 한번 공부해 볼게요. 자, 투부정사는 어떻게 생겼죠? 형태 투 플러스 동사 원형. 저 원래 동사였지만 투를 붙여서 어떤 역할을 하냐? 했더니 명사, 형용사,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명사랑 형용사적 용법들을 배웠고 오늘 마지막으로 부사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. 여러분, 부사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? 오, 명사 빼고 다 꾸며. 그쵸? 꾸미는 역할을 한다고요. 명사는 왜안 꾸미지, 근데? 명사는 형용사가 꾸미니까. 그쵸? 그래서 문장에서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면 들어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문장의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? 자, 그러면 선생님 부사적 용법을 배우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려고 딱 부사적 용법 세 가지, 부사적 역할 세 가지만 준비를 했어요. 그 중에서 첫 번째 게 가장 많이 쓰이고 나머지 두개또 자주 쓰이는데요. 이게 끝은 아니에요. 더 있긴 있어요. 하지만 우리 이세 개만 알아도 충분히 우리가 문법 문제 풀고 뭐 독해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세 개만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한번 볼게요. 자, 첫 번째는요.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입니다. 한번 예문을 볼게요. I study hard라고 하면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 해서 문장이 끝나도 됩니다. 그렇죠? 말이 돼요. 하지만 부사로 추가적인 수식을 넣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to be a teacher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해석되는 경우입니다. 자, 두 번째는요. 감정 단어와 함께 쓰인 데다가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그건 부사적 용법이고 해석을 뒤에서 앞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예문 한번 볼게요. I am happy 행복한 감정 단어죠. 내 투부정사가 나왔어.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해석해주면 돼. 나는 그 소식을 들어서 기쁘다, 행복하다. 이렇게 해석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무의지 단어와 함께 사용될 때예요. 이럴 때는 앞에서 뒤로 해석해주는데, 무의지 단어라는 게 대체 뭐야? 나의 의지랑은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거. 예를 들어서, 나 솔직히 선생님 키한 180까지 크고 싶었는데요. 이 정도에서 멈췄습니다. 170에서 멈췄어요. 죄송합니다. 자, 어쨌든 이런 키가 크다, 뭐 잘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깨다, 그죠? 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의지 단어고요. 이런 거 나오면 앞에서 뒤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. I grew up. 나는 자라서 to be a teacher 선생님이 되었다.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세 개를 추린 거는요, 딱 봤는데. 감정 단어가 아니거나 아니면 무의지 단어도 아니면 이렇게 뭐뭐하기 위해서로 가주시면 돼요. 그리고 실제로도 뭐뭐하기 위해서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아주 많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완벽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세 가지를 같이 적용해서 부사적 용법 연습해 보시고요.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